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블루투스 스피커 코리아의 민수장입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바로 마그넷의 프라임 1입니다. 마그넷의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라인에는 이제 마그넷 프라임 클래식이 있고 그 상위 기종인 바로 마그넷 프라임 1이 있습니다. 마그넷 프라임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 그대로 이제 뭐 클래식 계열이나 뭐 어쿠스틱 계열, 예, 그 정도에서 상당히 좋은 소리를 내주는 제품이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그나 프라임 클래식이 저음이 이제 밸런스형을 치고는 좀그 평이한 수준, 예, 되게 평범한 수준이에요. 그에 비해서 마그나 프라임 1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저음을 들어도 뭐 여러 곡, 특히 뭐 EDM이나 조금 더 베이스가 필요한 곡들에 들었을 때 훨씬 더 좋은 느낌을 줘요. 자, 뭐 설명은 뭐이 정도로 해두고요. 한번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예, 현재 기기 볼륨은 100% 상태고요. 제 블루투스 볼륨은 80%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제 곡들 몇 개씩 테스트해서 들려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Cause you knew that I knew that I knew that I'd be at one. Oh, I know that dress is cold, perfume regret. You got me thinking about when you were mine. Oh, and now I'm all up on you. What you expect? But you're not coming home with me tonight. You just want attention. You don't want my heart. Maybe you just hate the thought. Expect me to show.
was doing just fine before I met you. I drink too much and that's an issue, but I'm okay. Hey, you tell your friends it was nice to meet them, but I hope I never see them again.
제가 준비한 곡들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재생하는 음량은요, 50% 볼륨으로 제가 일단 BGM을 이제 깔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들어보시면은 이 곡에서도 이제 저음이 이제 50% 볼륨에서 충분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BGM으로 깔아놨어요. 물론 이 제품이 이런 저음이 있는 음악뿐만 아니라 전 어떤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서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소리를 내줍니다. 고음도 상당히 깔끔해요. 요 이제 제품이 이제 메탈이 인클로저다 보니까 어떤 그런 특징에서 소리가 상당히 고음 쪽에서 이제 깔끔함을 그런 거를 내주고 있어요. 확실히 클래식 마가나 프라이 클래식보다 상위 버전이 맞습니다. 음량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요. 실내에서도 최대 음량으로 듣기보다는 아까 제가 재생한 정도 그 정도도 커요. 아까 80% 볼륨도 좀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리가 작아서 걱정할 그런 필요는 없는 제품이에요. 이제 제가 이 제품을 이제 마그나의 QF 제품인 멀티모니터 220과 뭘 이제 살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신제품인 이 제품으로 갔어요. 솔직히 이제 제가 지금 화면에 앞에서 보시듯이 TV용으로 원래는 제가 멀티모니터 220을 살려다가 그냥 R30BT도 그냥 쓸만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원박스 신제품인 마그나 프라임 1을 샀어요. 이 제품의 특징이 이제 하방성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달고 있다는 점인데, 네. 바닥 쪽에 있다 보니까 바닥면과의 어떤 일정한 거리 때문에 저음 양도 얘가 내줄 수 있는 어떤 패시브 라디에이터에서의 특정한 딱 그만큼만 내줍니다. 네.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소리가 막 저음이 막 세지거나 약해지거나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특징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뒷면 공간이 없더라도 이 패시브 라이터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다도 상관이 없다는 그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사운드 샘플을 들려드리는 거는 이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